2022년 5월 19일 오후 11시 56분. 오늘은 목요일이었고, 수업이 가득한 날이었다. 그리고 체력이 요즘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요즘, 수업 듣다가도 막 꾸벅꾸벅하고 뭐 그랬어. 그래가지고 수업 듣는 당시에도, 수업 듣는 당시에도 막 졸다가 막 그랬던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오전에는 이제 2시부터 이제 그거였었고, 오전에는 이제 폐기물 상자 버리는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버리고 나서 이제 박사님과 이제 향후 계획 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잠깐 미팅도 가졌다. 처음에는 또 내가 방향성을 잘못 잡아가지고 어버버버버 거렸는데, 어떻게 저떻게 이제 간신히 좀 흐름을 잡아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연습들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림이 보이다 보니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뭐 그랬고, 그거 하고는 박사님께서 이제 박사님이랑 이제 학교 식당이라 그래야 되나? 교직원 식당에 가서 밥도 먹었다. 그거 먹고 나서는 이제 잠깐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방에 들렀다가, 2시부터 이제 캠 지금 보고 있는 저거 들고 이제 아무도 없는 실험실 빈 공간에 가서 수업을 들었지. 2시, 5시, 또 뭐냐, 6시까지. 그거 듣고는 이제 쫄래쫄래 와가지고 보니, 이제 어제부터 추출물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 어제 새벽에 일기 그 영상에 남겼듯이. 그거를 이제 오늘은 그 박사급 연구원분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이후 단계, 뭐 필터가 잘안 되는 이유는, 지금 추출물에 들어있는 여러 그 불순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어 사이즈보다 큰 애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 포어 사이즈를 다 막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센트리도 막 6500rpm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리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보는 것보다 그 샘플을 보니까 훨씬 더 투명해졌어. 맑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6시 막 넘었지. 그러고서 이제 오늘 한 것들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또다 받아줬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만약에 저녁에 6500rpm으로 돌아가는 센트리퓨즈가 면역적 이제 연구실에는 없거든. 그래서 그게 있는 연구실에 만약에 저녁에 이제 대학원생분들이 계시면 잠깐 빌려서 몇 번이라도 좀 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 밥을 먹으러 갔었지. 밥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학부 연구생 을 하셨던 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이랑 또 캡스톤 수업을 듣는 학생분 중에 그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같이 밥을 먹었고,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카페에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이제 서울인가 뭐 가셔야 돼서 보내드리고 나는 이제 왔지. 실험실에 왔지. 근데 아쉽게도 그 대학원생 옆 연구실에 대학원생분은 안 계시더라고. 다 이제 집에 가셨더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은 못 돌리고 뭐 하수 그 모델에 물도 채워주고 이렇게 돌아와서 뭐 했냐? 그러니까 또 앉아가지고 오늘도 피곤해서 의자에 지금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지금 일기영상 남기고 있다. 이거 끝나면 이미 미리 빨래를 돌려놓고 지금 얼마 조금 전에 끝났는데 저거 널고 하면서 샤워하고 오랜만에 샤워하고 좀 일찍 자려고 한다 오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그 추출물 여과하는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하면서 나는 이제 RNA 프랩을 내일은 할 예정이다. 아, 힘들었다 오늘 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서 오늘도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을 방문을 하는데 이제 CNN에서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모두 같이 미국의 어떤 해구산 국가로서 이제 한미동맹, 미일동맹국으로 이제 미국과 굉장히 미국의 동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들로 여겨지지만 이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다. 하지만 그 이유는 뭐 역사적인 뭐 과거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물려 있다 보니 굉장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아시아 순방 게다가 대한민국을 첫 번째 순방 국가로 정한 지금 현재의 한일 관계가 굉장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있길래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다. 아이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5월 20일 오전 12시 4분. 오늘 여기서 끝. 빨리 씻자.